밤새 중부지방과 제주도의 빗줄기는 굵어졌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서해와 남해상에서 조금 발달한 비구름대가 점차 북동진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 비구름대가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 남해안으로 유입되면서 이 지역에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도와 영서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겠지만 반면에 충청 이남과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도 예상됩니다. 강수량도 제주 산간과 남해안, 동해안에는 최고 100mm 이상,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영동 지방에서도 30에서 70mm 정도로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경기와 영서에도 10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도 국지성 호우인 만큼 강수량의 지역적인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1도, 부산 2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는 충청 이남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에도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에 서울, 경기도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늦은 오후나 저녁이 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은 밤까지 오는 곳도 있겠고요. 한편 중부지방은 낮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부산 20도, 서귀포는 22도 등 어제보다 조금 올라서 쌀쌀함은 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청주 24도, 대구, 부산 24도로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